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구 경북 시민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 5년 전 탄핵 대선에서 무너진 당을 안고 악정고투할 때 이 당을 살려준 분들이 바로 TK 시도민들이었습니다. 또 지난 총선에서 또다시 일어서라고 저에게 힘을 실어주신 분들도 TK 시도민들이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되어 대구 경북 50년 미래를 준비하고 대통령이 되어 전국가를 총 주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완성하겠다고 미리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 대구 동성로에서 발표한 TK 5대 공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TK 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을 짓고 국비를 들여서 관문공항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정희 공항에 연계를 해서 첨단 산업단지와 30만 명 규모의 공항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항이 이전을 하고 난 뒤에 동촌 후적지에는 한 200만 평 됩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 두바이 방식으로 최첨단 미래도시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미공단을 미래혁신산업의 중심도시로 해서 스마트 재구조화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을 수소경제의 중심도시로 하고 안동은 바이오 그리고 영주는 별인공단을 조성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50년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산업 재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대구 경북 이 지역에서 꿈과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대선은 이번 대선은 이재명 후보와 하는 대선이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이 나가면 깨끗한 사람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온갖 의혹에 휩싸인 후보로는 피장파장 대선이 되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와 함께 대한민국 70년을 이끈 대구 경북의 영광을 꼭 되찾도록 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후보님, 오늘 저 북한에서 SLBM 시험 발사를 했고 또 이 SLBM 이게 상당히 북한에 좀 기술 진보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전에 이제 핵공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미국의 잠수함이 한반도 부근에 와가지고 핵잠수함이 이 주변을 쭉 이렇게 그 운항을 하고 모니터를 하면서 북핵을 감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우리 그 한반도에 핵을 들여오지 않는 거죠? 아니 우선 북한이 SLBM을 발사했다는 그 자체는 미국으로서는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렇죠. 그게 마지막 레드라인이거든요. SLBM을 발사했다는 것은 북한 잠수함이 태평양 바닷속에서 미국 본토 근처에 가서 쏘기 시작하면 핵방공항이 미국은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마지막 레드라인으로 삼는 것이 SLBM인데 북한이 SLBM을 발사하자마자 이번에 미국에서 아주 강경한 그런 주장들이 나왔어요. 한국의 핵우산을 거두자는 거예요. 거두고 우리가 왜 한국을 보호를 해야 되느냐. 본토가 불바다가 될 판에 왜 한국을 보호해야 되느냐. 그런 칼럼까지 오늘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미국도 우리 한반도에 무슨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사실 사드 배치하는 거 가지고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분열되고 그 사드 배치 미군에 대해서도 말이죠. 아니, 윤 후보님. 네. 그런데 지금 아니 제가 여쭐라고 지금 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확장 억제의 일환인데 이 SLBM을 미국의 해상으로 해서 이 저 한반도 그 인근에
주로 운항을 하게 하면서 북한에 대한 감시를 하고 필요할 때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핵공유나 뭐 핵전 전술핵 배치 이런 거 얘기 없이도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오늘 나온 거 보면 한국의 핵우상 제공을 확신 주지 말아야 이런 식으로 미국 그 보수의 싱크탱크 게이트 연구소에서 이거 발표를 해버렸어요. 아니 미국의 그만큼이나 지금 핵 상태가 제야에서는 뭐 어떤 얘기도 나오지만 네?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지금 그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거는 몰라도 그런 거는 안 된다는 발표도 이미 했고 그거는 미 정부의 입장이 그런 건데 우리가 아무리 뭐 주장을 한다고 해서 핵이 우리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SLBM을 네. SLBM을 차라리 태평양 저 한반도 인근으로 좀 배치해서 확장 억제를 좀 강화해 달라는 요청은 좀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꼭 여기다가 전술핵을 그래도 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그거 SLBM이 그 북한에서 그 발사 성공을 했다는 것은 그게 얼마나 중대한 사태가 되었으면 안보리 소집 요구까지 했겠습니까? 그냥 발사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만큼 한반도의 네. 핵 상황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응할 준비를 하셔야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사태 못 봤습니까? 자, 미국이라는 것은 예. 미국의 이익이 안 되면 언제나 철수하는 나라입니다. 원희룡 후보님. 네. 그 지금 경북은 이 농가가 많은 지역입니다. 농가. 네. 네네. 농가가 많고 또 그 농사 지시는 분들이 좀 이제 많이 연로하시고 이런데 이 경북 농업을 좀 혁신시키고 이 어려움을 타개하는 지금 소득도 도시 소득의 60%밖에 안 되거든요. 제주 지사를 하셨으니까 이 경북 농업 발전에 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 전체적으로 농업이 참 어렵습니다. 농업 인구도 줄고요. 고령화. 그리고 이 소득이 도시에 비해서 너무나 어려운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농촌의 인구가 빠져나가고 농촌이 골다공증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경북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샤인 머스켓 같이 고부가 가치 농업으로 가야 되고요. 전체 농산물에 대해서 가격 안정 제도를 저희 제주도처럼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가장 먼저 시급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네. 방금 했던 말을 계속 좀 하겠습니다. 5년 전부터 저는 북이 자위를 위해서 한다면 핵 개발만 하면 되지 왜 ICBM까지 개발하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SLBM일 것이다. 그 이야기를 5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 본토가 바로 위협을 받기 때문에 미국이 참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 본토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 같은 불량 국가가 본토를 위협하게 되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상의 행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그게 이제 오늘 나온 게 미 보수 싱크탱크 게이트 연구소의 더그밴도 선임 연구원인데 이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 출신입니다. 이미 이거 한국에 해구상 제공 확신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한국의 핵 사태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그건 그래 하고 윤석열 후보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특검을 받으라고 내가 촉구를 좀 강하게 했습니다. 만약 특검을 받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 때 원전 비리 수사하다가 중단한 거 그리고 울산시장 수사하다가 중단한 거 그리고 USB 판문점에서 김정은이한테 넘겨준 거 이 세 개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그 죄책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특검을 받아라. 받지 않으면 이거는 이미 윤석열 후보가 말씀을 했듯이 저절로 드러난 이거는 형사사건입니다.
USB 준 거 판문점에서 그거는 여적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죠. 문 대통령 특검 안 받으면 이런 수사를 해가지고 문 대통령을 형사처벌할 용의가 있는지요? 저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해서 그 시스템에 따라서 처벌을 해도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될 사람이 누구를 처벌한다, 누구를 감옥에 보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이네요. 그 말 자체도 누구를 처벌한다, 감옥에 넣는다 하는 것은 대통령은 이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람이지 누구를 처벌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정상화되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시스템에 따라서 법을 어긴 사람들은 다 사법 처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국정농단 사태 때 대통령이 말을 하자마자 중앙지검장이 특수사부까지 동원해서 거의 1년 이상 그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수사 지시가 아닙니까? 어떤 국정농단을 특검 생기기 전에 서울지검에서 했던 네? 우리 그 윤 후보님이 중앙지검장을 하실 때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드러난 어떤 일부 혐의를 가지고 탄핵소추가 됐고 그리고 또 국회에서 탄핵소추하기도 직전에 특별검사법을 만드셨고 거기에 여야 합의로 수사할 사항을 16가지를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특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또 거기서 드러난 사실들을 특검 수사는 3개월 만에 끝났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을 또 이어받아서 수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중앙지검에서 없는 거를 만들어서 판 게 아니고 국회에서 먼저 그 특검법과 수사 사항도 지정해 주셨고 탄핵소추도 혐의를 특정을 해서 탄핵소추를 하셨기 때문에 문영표 장관 수사할 때 네. 박근혜만 불면 봐주겠다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터무니없는 말씀입니다. 직접 신문 안 했습니까? 아 저는 중앙지검장 때 아니 서울지검 중앙지검장이 누구 신문하는 거 보셨습니까? 검사하셨는데 그걸 모릅니까? 왔다는데요. 문영표 장관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그런 근거 없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검사장이 직접 김관진 안보실장 수사할 때도 이명박이 시켰다 한마디만 하라 이렇게 했다는데 그것도 아닙니까?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 알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저절로 드러난 사건만 전직 대통령 두 분 수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18개 혐의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 16개 혐의입니다. 그게 전부 저절로 드러난 혐의였습니까? 이 잡듯이 잡은 검사를 해보셨으니까 수사를 하다 보면은 뭐 압수수색도 하고 또 다른 사람 범죄를 수사하다 보면 사건들이 이렇게 쭉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무슨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표적으로 해서 없는 것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야말로 무에서 내사를 해서 만들어낸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 후보님, 네. 압수수색이라는 건 해당 사건에만 적용되는 거죠. 압수수색을 해서 그 증거물로 새로운 범죄 인지는 못하죠. 아니죠. A라는 사람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또 B라는 사람의 관련 혐의가 나올 수 있죠. 그럼 그거를 안 하면은 그게 직무유기지 그거를 봐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당이 호공과 단절하기 위해서 지난 30여 년간 참으로 피어린 노력을 했습니다. 호공시대에 정치가 있었습니까? 독재만 있었죠. 저보고 아니, 윤 후보 측의 사람이 호공 때 뭐 했나 그랬는데 저는 호공 시절에 검사 있으면서 전두환 대통령 형도 잡아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래 하고 난 뒤에 내가 광주로 쫓겨갔던 사람입니다. 아니, 지난번 대선 나오셔서는 그 밑에 박정희 전두환을 계승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유성민 홍준표는 뭐 했나 그런 식으로 방송 나가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 단속 좀 하세요.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 순서입니다. 갈등과 은퇴가 남았습니다.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은퇴하겠습니다. 은퇴하시겠습니까? 홍준표 후보는 은퇴를 선택하셨습니다. 보시고 1분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노인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훌륭한 인력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지역사회에 활용하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고령화 사회 가면서 우리가 이제 노인 대책이 참 부족합니다. 은퇴자에 대한 관리 대책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노인복지청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복지청을 만들어서 은퇴한 사람들, 고령자들 일자리도 마련하고 그리고 빈곤 노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그런 노인복지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행정부처를 통폐합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러나 행정부처는 통폐합하되 고령화 사회 은퇴자를 위한 그런 일자리라든지 복지를 위해서는 꼭 노인복지청은 필요하겠다 싶어서 노인복지청을 만들 생각입니다. 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2019년도 4월 25일에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중앙지검장 자격으로 반대를 하고 불허를 했는데 그때 좀 받아주시지 그랬어요? 아니 형사소송법에 보시면은 이 형집행은 검사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형집행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네 분이고 또 검사가 셋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좀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면서 냈으면은 아마 그게 동의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 의사들이 아마 그 저 구치소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 그 건강 상태에 관한 자료를 전부 보고 알겠습니다. 의사 네 분이 다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게 안 되는 거지. 네. 그 제도가 바뀐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 윤길자 그, 사건인가 이거. 그것까지도 뭐 양해를 네. 하겠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과 MB의 자택조차 이 검찰에서 경매해가지고 그래 한 걸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글쎄 그거는 뭐 제가 핑계대는 건 아닙니다만은 기소가 돼서 그 환수 조치가 법원에서 내려지면 그건 뭐 기계적으로 다 되는 일이고 그건 예외를 두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부인 신한정 투자증권 계좌 이제 2010년도 그 공개를 하셨죠?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공개를 했는데 저, 실제로 네. 공개돼야 될 것은 2011년도와 2012년도 정권 계좌입니다. 내가 뭐, 그래 보고를 지금 받았는데 있는 거 없는 거를 뭐 다 주가 조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시점은 2011년도하고 이 모씨하고 계좌라는데 아니, 지난번에 이 모씨가 이정필 씨 위탁 관리를 맡아가지고 했던 예? 것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 모씨하고의 관계는 2010년 초부터 2010년 5월에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한 겁니다. 아, 그 부분만? 예. 아, 그때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씨. 2011년이나 2012년 작년에 한참 주가 조작이 그 시작될 작년에 때는 언론을 뉴스타파를 예. 통해서 공개됐던 바로 그 2013년도 경찰청의 그 내사 보고서에도 나오는 그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지난주에도 지난번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대구 GRDP가 지금 전국 꼴찌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28년 됐죠. 그래 알고 계시죠? 네네. 그럼 대구 이게 경제 회생 대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게 저도 여기 세 번 근무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올 때마다 대구가 크게 발전해 있지 않은
그 과거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운데, 저는 일단 대구가 여기 자동차 납품에 관련된 이런 소부장 산업들이 그래도 비교적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거를 AI, 데이터 이런 지금 여기 그 저 데이터 진흥원도 지금 있고 센터를 지금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래차라든지 로봇이라든지 하는 이런 신성장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켜야 뭔가 새로운 그 먹거리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먹거리 만들려면 그게 만들어가지고 수출길로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항공 문제가, 네, 공항 문제가 커지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이 신공항도 조속히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신공항 반대 안 하시죠? 저 반대 안 합니다. 예, 예. 다만 이게 비용을 어떤 식으로 조달할지에 대해서 기부대 양여가 과연 맞는 건지 그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네. 유승민 후보님 묻겠습니다. 예. 예. 대구 경북이 지금 침체가 된 게 꽤 오래됐죠. 그렇습니다. 예. 예. 대구 경북의 회생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제 전문가시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대통령이은 서울, 인천, 경기, 그 수도권의 경제에 대해서는 정말 자유롭게 이렇게 규제 풀고 노동 규제 같은 거 개혁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방 경제를 살리는 문제는 그동안 워낙 안 되니까 세종시도 만들어보고 혁신도시 만들어서 공기업도 보내보고 이랬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 경북의 가장 큰 문제는 포항과 구미를 두 축으로 하는 이 여기 지역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특히 구미 축이 저는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좋은 거는 다 서울로 가버리고 지금 구미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굉장히 취약해지는 게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반도체 미래도시 비현실적이라고 우리 윤석열 후보 그러시는데,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그런 새로운, 결국 중요한 거는 공기업 내려오는 이 정도가 아니라 민간기업, 민간산업이 살아나야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정부가 그냥 가만히 지방 뭐 자치에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의 전통적인 주력 산업 그거 경쟁력 높이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구 경북이 서울이나 어떤 경기도에 비해서 절대 뒤처지지 않도록 그 격차를 메꿔주는 그런 노력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9.19 군사합의는 이 폐기되어야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그거는 잘못된 합의고 감시정찰 자산을 무력화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집권을 하게 되면 남북 기본 합의서부터 다 이행을 하라고 촉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그 조치가 없으면은 그때는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에, 네, GP도 부활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매설물 그거 다 파괴한 것도 복원을 해야 되겠죠? 뭐 당연히 군사합의가 폐기가 되면은 다 회복 조치가 다 있어야 되죠. 또 전방에서 지금 없어진 사단도 다 부활시켜야 되겠죠? 뭐 그렇죠. 네. 예, 홍준표, 네, 후보님께, 네, 묻겠습니다. 네. 그 자꾸 강론은 이 그 내각에서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총론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네, 네, 예, 묻겠습니다. 대통령은 혼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사람을 잘 알아보고 잘 쓰고, 네, 또 그 사람들이 최대의 어떤 동기를 부여해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잘 알아보고 또 잘 포용하고 잘 관리하는 그러한 인사에 관한 자기의 스타일과 철학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홍 후보님께서 자신의 인사 철학은 대통령으로서 만약에 된다면 어떠한 인사 철학을 갖고 계신지. 우선 첫째, 저는 능력을 보겠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이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 교우 관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되어서 사고 칠 염려가 없는지 그 정도로 좀 인사의 기준을 삼았으면 합니다. 대통령 본인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람 쓰는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은 저는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이 혜안이라고 봅니다. 혜안이라고 보고 두 번째가 통찰력으로 봅니다. 혜안이라는 거는 미리 세상을 한번 내다보는 거고 예측을 하는 거고 두 번째 통찰력은 현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정확한. 그리고 세 번째 강단과 결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유약하면 5,200만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는 뭐 그 정도로 봅니다. 네. 저는 우리 홍준표 후보님과 뭐 20년 가까운 그런 그 정치 생활을 뭐 어떤 때는 가깝게, 어떤 때는 또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물론 인상 깊은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후흑을 강조하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후흑. 아, 그거는 미국, 중국의 제왕학이죠. 예, 후흑이라는 게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시커먼 그 맞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감명 깊게 읽으셨습니까? 예? 그렇게 감명 깊게 읽으셔가지고 리더십 얘기할 때 후흑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 2010년도 내 그랬죠. 중국의 후흑학을 내가 봤죠. 지금도 후흑이 예.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르게 생각하죠. 예. 그때 그거 읽고 난 뒤에 내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요. 다 읽어보니까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후흑의 1인자가 지금 우리 후보들 중에 누굽니까? 여야 통틀어서.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죠. 그럼 후흑을 깨는 거는 후흑과 강함으로 깨야 됩니까? 아니면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넓은 포용력과 따뜻한 가슴으로 이겨야 됩니까? 도덕성으로 이기는 게 맞겠죠. 네? 우리 후보들 중에 도덕성은 원희룡 후보가 제일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아, 도덕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네. 따뜻한 가슴과 넓은 포용력. 글쎄요. 단죄를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은. 네. 예. 물론 저도 같이 고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예. 자, 홍준표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합니다. 예, 예. TK는 오늘의 홍준표를 만들어준 고향입니다. 저는 뭐 장모 비리도 없고 아내 비리도 없고 본인 비리도 없습니다. 비리 덩어리 이재명을 잡으려면 홍준표가 나가서 깨끗한 홍준표가 나가서 잡아야 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꼭 대통령이 돼서 TK 영광을 재현하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원을 풀어드리겠습니다.